자, 요즘은 한류가 그야말로 대세이기 때문에 한국말을 잘하는 것이 경쟁력이 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정말 기쁜 일인데요. 이 주위에 보면은 외국 친구들도 한국말을 열심히 배우는 친구들이 많고요. 미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 2세들도 한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부모님들도 열심히 시키시고요. 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대회는 아마 미국에서 저런 대회가 있어? 놀라실 것 같은데 있습니다. 미국 달라스에서 제1회로 열리는 말하기 대회인데요. 이 한글날을 맞이해서 한글 사랑 웅변 대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아마 저희 어렸을 때는 한 반에 한명 정도 웅변 잘하는 친구들이 참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미국에서 열리는 한글 사랑, 와, 그 말하기 대회. 우리 2세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박수 많이 쳐주시면서 함께 봐 주십시오. 조은혜 양인데요. 3학년이고요. 한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합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한글을 배울 때는 많이 힘들어서 한글이 싫었습니다. 복잡하고 재미도 없고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런데 차근차근 한글을 공부하면서 신기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음부터 자음을 배우고 모음과 자음이 결합이 되어서 글자가 만들어지는 머리를 알게 되니 한글이 참으로 흥미로웠습니다. 한글 학교에서는 매 10월이 되면 한글날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알고 있는 한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황한글학교 5학년 이론입니다. 제 이름은 엄마가 이론 사람이 되라고 한글 이름으로 이론이라고 지어주셨습니다. 저는 2009년에 미국 텍사스에 태어났고 지금 나이는 10살입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저희 엄마는 한국말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저는 한국 유치원을 다녔고 집에서는 한국말만 썼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는 저를 키워주신 외할머니와 사촌들이 계시고 미국에는 친할머니와 할아버지도 계십니다. 제가 한국어를 못했다면 영어를 잘 모르시는 사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재활을 안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어와 영어처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언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헐, 대박입니다. 네, 우리 정말, 와, 너무너무 말도 잘하고, 정말 제일 예쁘게 잘하는지, 와, 정말 미래의 방송인이나 혹은 선생님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잘했고요. 국어학자들의 노력으로 지켜온 한글, 우리나라를 발전시켜준 한글. 다음 주 수요일은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세종대왕이 열심히 한글을 만들어졌습니다. 한글의 우수성에 다시 한번 감탄하고 자랑스러워서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은 비록 미국인이라도 한국인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뚜렷하게 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그 나라의 언어와 글을 아는 것이라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한글은 제 일상생활에서나 꽤 어려운 일에서도 항상 도움이 되었습니다. 부모님과의 대화나 주변인들과의 소통, 발음하기 어려운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도 사람을 위해 통역을 하고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도 한국어와 한글은 항상 제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영어와 한글 둘 다 예쁜 말들이고 두 가지 말을 다 잘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